할렐루야,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문단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영유아부와 아동대교구를 담당하는 고호석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감동기도에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찬양 고백할 텐데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책을 펼쳐서 봉독해 볼 텐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셨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감각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 귀로 듣는 청각, 또 코로 냄새를 맡는 후각, 혀로 맛을 보는 미각,
또 우리 피부를 통해서 이렇게 감각, 느끼는 촉각을 허락해 주셨죠. 우리는 이 다섯 가지 감각,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접하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오감 중에서 바라보는 것, 시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바라보는 것의 중요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있는 한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뭐 시각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이렇게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지금 제 눈앞에는 카메라, 또뭐 테이블, 성경책 등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은요,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무언가를 보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우리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에 보면은 보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그냥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look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무언가를 집중해서 의도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watch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지요.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여져 있는, 보여지는 자연스러운 것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수 있도록 주변을 정리정돈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선하고 좋은 것을 우리가 힘써 찾아서 보아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 교재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로부터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는 어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인의 모습입니다. 뭐 옆에 있는 배우자 사라를 보아도 마찬가지지요. 현실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현실,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100세가 되었을 때에 마침내 이삭을 얻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며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감동기도회, 감사로 동행하는 기도회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늘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는 종목 중에 양궁이 있죠. 양궁에서는 늘 좋은 성적을 거두곤 하는데 이 양궁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관역을 정확하게, 아주 뚫어지게 정확하게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양궁 선수들은 훈련을 할 때요, 뭐 주변에서 어떤 소음이 들려와도 개의치 않고 또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 활시 위에 내 얼굴이 일그러지지는 않았는지, 내 옷매무새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관역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활시위를 놓았을 때 마침내 명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궁 선수들이 관역을 바라보듯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떤 소음이 들려오든지 또 내가 놓여져 있는 상황, 내 모습, 내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감각을 통해 오직 주님의 아름다우심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절망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런 일들과 소식에서 우리의 눈을 돌려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